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전문학원에 등록해서 학원 가기 전에 뭐 시험을 처음 치러 가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에 꼭 집에서 연습을 해보고 가야 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리 학원 갔는데 자 4시간을 수업 받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가니까 막 정신없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4시간 만에 기능을 합격시키려다 보니까 수업 진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뭘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핸들링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이 정도만큼은 집에서 연습을 좀 하고 가시는 게 좀 더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집에서 이것만큼은 좀 연습을 하고 전문학원을 등록하러 가시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학원 가기 전에 꼭 해보고 가면 좋을 것들을 지금부터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원 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핸들링을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핸들링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집에 다 차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를 시동을 걸어 놓고 차만 안 움직이면 됩니다. 자, 핸들부터 잡는 요령하고 핸들 돌리는 방법부터 좀 연습을 하고 가신다면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연습 시간을. 그래서 자, 핸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9시 15분을 잡습니다. 손가락은 넣지 마세요. 엄지손가락 넣는 거 안 좋습니다. 엄지손가락 바깥으로 가볍게, 이 정도 가볍게, 여기 걸치듯이 가볍게 잡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핸들 돌리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핸들을 다 돌리는데 이거를 꽉 잡는 게 아니고 가볍게 잡는 겁니다. 가볍게. 자, 돌아갑니다. 자, 오른손이 자 밑으로 내려가면 6시로 내려가죠, 그죠? 자, 6시 내려가면 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 팔꿈치가 내 배 쪽을 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른손을 더 이상 잡고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왼손은 12시로 가면 오른손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자, 12시 갖고 오른손은 필요 없어요. 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손은 다음 동작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손이 자, 9시로 갑니다. 그러면 이 손은 당연히 12시를 크로스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왼쪽 밑에서는 더 이상 못 돌려요. 또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이 손은 그만 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뗍니다. 그리고 다시 이 손은 9시로 가면서 이 손은 12시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90도를 만들어주면서 잡고 놓고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손이 애매하게 됐어요, 그죠? 이러면 자, 이 상태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끊어 잡아 주셔도 돼요. 이 손이 다시 원래 위치 9시로 가는 거죠. 자, 반대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갑니다. 마찬가지 이 밑에 손이 이렇게 팔목이 꺾여요, 그죠? 팔목이 꺾입니다. 꺾이니까 노란 얘기입니다. 자, 돌아갑니다. 놓고 자, 보이시나요? 12시 9시 12시 9시 12시 9시 이런 식으로 다시 12시. 자, 이렇게 돌리다 보면 손이 꼬이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돌리다 보면 안 돌아갈 때 이런 식으로 꼬이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이때 꼬일 때 이 손은 꼬여 있지 말고 얘 자리는 어디죠? 여기죠? 이 자리 왼쪽 자리입니다. 그럼 왼쪽으로 빼놓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동작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집에서 좀 많이 돌려보세요, 핸들을. 자, 돌리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 핸들을 보지 말고 좌우로 고개를 돌리면서 좌우로 고개를 자유롭게 해주면서 핸들은 손의 감각에 그냥 의지한 채 내 시선은 핸들을 볼 필요 있다 없다? 볼 필요 없이 자꾸 돌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예,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핸들하고 내 몸이 따로 놀 수 있어야 돼요. 자, 반대로도 돌릴 수 있겠죠. 자, 핸들은 오른쪽이지만 내가 왼쪽으로 보고 돌릴 수도 있어야 돼요. 예, 이런 경우가 실제로도 있습니다. 예, 자, 핸들을 내가 우회전하는데 왼쪽 오른쪽을 동시에 봐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생각해서 자, 핸들을 반대로도 돌려보시고 자, 왼쪽으로 반대로 거꾸로 자, 헷갈리지 않게 자, 그러니까 다양하게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예, 우리가 전문학원 가서 하기 전에 내 몸에 벌써 핸들감을 몸에 익혔기 때문에 좀 더 예, 쉽게 핸들 조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집에서 브레이크하고 엑셀 밟는 요령만 좀 연습을 하고 가면 좀 더 운전을 배우는데 수월하겠죠, 그죠? 지금 제가 좀 양말을 좀 벗고 좀 설명할 건데요.
자, 브레이크고 이게 엑셀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죠? 자,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자, 이게 지금 이제 수동차다 보니까 여기가 좀 작은데, 오토매틱은 여기가 넓어요. 이 볼 보이죠, 볼. 이 볼이 신발을 신었을 때 볼이 요 밑에 요 브레이크의 끝선, 볼이 끝선에 걸치도록. 그러면 엄지발가락 잘 보시면 약간 위로 올라가죠. 요렇게 밟으시면 돼요. 뒤꿈치는 땅에 놓으시고요. 오토매틱 차 같으면은 이게 넓으니까 이 브레이크를 절반만 밟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절반만 자 밟으면 됩니다. 뒤꿈치 넣고 자 엑셀을 밟을 때는 엄지발가락으로 자 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집에서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엑셀 RPM 1500에서 2000까지만 그래야 엑셀을 확 안 밟아요. 브레이크 살짝 엑셀 브레이크 엑셀 이런 식으로 집에서 좀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브레이크 엑셀을 보면서 연습을 하시고 자 내가 좀 익숙해지면 정면을 보면서 브레이크 엑셀 엑셀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자 우리가 몸을 방어하려면 몸을 움츠리죠. 항상 안쪽에 브레이크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태권도를 보더라도 공격할 때 발을 바깥으로 차죠. 바깥으로 차는 게 엑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엑셀 네. 세 번째는요 운전장치를 좀 만져보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보실 때 학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운전장치를 만질 때 두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고 오시는데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시동을 키시고요. 시동을 킨 상태에서 자 우리가 내가 엑셀만 안 밟고 차만 기어만 파킹되어 있으면 차가 나가지를 않아요. 예. 급발진도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으시고 시동을 거신 상태에서 좌측 방향 지시등 우측 방향 지시등부터 먼저 연습을 하시는데 손을 이렇게 뻗어 보세요. 이렇게 붙여서 자 됐죠. 자 그대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그대로 핸들 9시 그러면 손을 이렇게 뻗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네, 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을 뻗어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인사하듯이 안녕 안녕 하듯이 자 킵니다. 깜빡이 들어와 있죠 그죠. 자 끌 때는 떠받들어 주세요. 툭 쳐주십니다. 좌측 깜빡이 끄기 좌측 깜빡이 끄기 자 우측 깜빡이 끄기 우측 깜빡이 끄기 자 그래서 우측 깜빡이는 자 시계 방향으로 밀어 주시는 거고요. 끌 때는 툭 쳐주시면 되고요. 좌측 방향 지시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려 주시면 되고요. 끌 때는 떠받들어 주시면 돼요. 자 가끔 보면 끌 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힘이 들어가서 위로 살짝 올라갔다 또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깜빡이가 한 세 번 정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전기 신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샤워하다 보면 물을 탁 잠그면 샤워 물이 바로 탁 안 끊기죠. 몇 방울 뚝뚝 떨어집니다. 그죠? 설거지 하다가도 우리가 물을 탁 잠그면 바로 물이 딱 잠기는 게 아니라 몇 방울 떨어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꺼진 건데 밑에 살짝 닿여서 살짝 닿여서 끄다가 내가 살짝 닿여서 이렇게 몇 번 들어오는구나 소리가 들립니다. 탁 이렇게 꺼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측에 있는 거는 예, 좌측에 있는 건 방향지시등이고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와이퍼예요. 와이퍼 와이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세버레다 보니까 와이퍼가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 기아차 우리 시험 보는 차들은 다 밑으로 내립니다. 하지만 이 차는 위로 올려야 돼요. 자, 그래서 좀 틀립니다. 자,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고요. 자, 와이퍼 켤 때 밑으로 이렇게 똑같이 손을 뻗은 상태에서 내리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 차는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위로 올립니다. 그죠? 시험 보실 때 끝까지 다 내리세요. 끝까지 다 내리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반대로 끝까지 다 올려 보겠습니다. 그죠? 끝까지 다 올렸습니다. 끌 때는 다 내리셔가지고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반대겠죠. 그러면 시험 볼 때는 끝까지 다 내렸다가 끌 때는 다 올렸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자, 놓을 때 자, 밑으로 끝까지 다 올렸다가 반대입니다. 끝까지 다 내렸다가 끝까지 다 올리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손을 놓으셔야 돼요. 자, 놓으시는데
와이퍼가 왼쪽에 가 있는데, 자, 왼쪽에 가 있는데 탁 났어요. 그럼 움직이죠? 움직입니다. 왼쪽 갔다가 이쪽까지 내려갈 때는 시간이 걸려요. 자, 다시 켰습니다. 와이퍼를 끄십니다. 다 내려요. 자, 이때 왼쪽으로 갔는데, 왜 안 꺼지지 하고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놓으시면 꺼져요. 이거는 복구 기능이 있는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놓으면 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집에서 한번 똑같아요.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 자, 전조등은요, 집에 있는 차들은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깡통 차들은 여기에 달려있죠. 근데 뭐 전조등 위치가 다 틀리다 보니까 전조등은 또 연습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조등은 제 유튜브 영상을 좀 보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세 가지 핸들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제일 중요합니다. 브레이크, 엑셀, 발레 연습 좀 반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좌측 방향지등, 우측 방향지등, 그 다음 와이퍼까지 이렇게 미리 좀 연습을 하시고 학원을 가신다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고, 그리고 쉽게 조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학원을 등록해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시동 걸어놓고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